안 되잖아. 힘이 있어야 되는데 안 되네. 한 번 안 보여줘 봐. 딱 들어갈 때 손목이 이렇게 힘이 딱 들어가야 되는 거 같아. 오우 됐다. 아이고 멋있다. 이펙트나 이펙트. 야 내가 좀 쉬고 있을게. 이렇게 많이 됩니다. 아, 또 수박나무를 떠야 되겠네. 야, 세계에서 제일 긴 놈이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거의?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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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희 두부가 7명입니다. 아니 저기 형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준혁이 형님이 오시니까 삼국지에 보면 막 저한테 밀리고 있는데 뒤에서 척수발을 타면서 달려오는 응원 뒤에서 척수발을 타면서 달려오는 응원군이 있다. 그런 느낌으로 형님을 알겠습니다. 조자룡? 그럼요 조자룡 형님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아 고맙다. 상부상담.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상부상담. 아 이거 뭐 두 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뭐 득표로 말하고. 너무 유혹 배우기 배우기. 누구고요? 이게 지금은 이제 저 농작물 심어놨기 때문에 한 명씩 두 명씩이라도 잘 들어와가지고 이거 관리 이제 해야 돼. 이 관리 안 하면 이게 완전히 꽝이에요 지금. 이제 시작인가 보다. 이제 시작.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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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시작이요. 남자의 자격 2주년 기념 파이팅 그리고 양준혁의 입단을 파이팅. 입단했구나. 맞아. FA 최대원을 저희가 스카우트한 거예요. 자 2주년 기념 양준혁의 입단을 축하하며 파이팅! 경기의 몰래카메라! 사실은 우리 저 약 준혁이가 공식적으로 참가하는 첫 번째 미션. 아, 한번 보내자고. 첫 번째 미션. 아 기대가 너무 되네. 아, 기대가 돼. 지금 기대가 너무 크면 또 실망이 커지는데. 다 용서. 그렇진 않아, 그렇지. 다 용서할 수 있어. 자 그러면은 미션을 공개하자고. 오늘 미션 공개. 남자 달리자. 투! 네. 아 지난번에 반 뛰었으니까 오늘 반 뛰어가지고 완전히 한번 뛰는 걸로 지금 하자는 거예요? 합치는 거예요? 반반씩 해서? 저희 사실은 미션 중에 가장 힘들었던 미션 뽑자면 사실 마라톤이잖아요. 아 2주년도 됐고요. 그리고 저기 양준혁 씨도 새로 들어오시고 했으니까 저희 멤버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아니 일종의 오디션인가? 그렇죠. 일단 아. 뭐 제가 통과해야 되는 거네요? 네, 남자의 자격에 네. 멤버가 될 자격이 있는가를 보는 네. 시험 무대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좀 약간 정신해진 면도 있는 것 같아서 나머지 멤버들도 저희 정신도 다 잡고 할 겸해서. 그러니까 우리 남자의 자격이 새로운 또 출발에 서는데 그 출발을 이제 마라톤을 잡은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마라톤 잡았는데 우리는 솔직히 뛰다가
중간에 스톱해도 괜찮아요. 아. 한번 완주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양준이가 뛰다가 뭐 8km, 10km에서 퍼즐어져 가지고 아, 나 더 이상 못 뛰겠다. 아. 이렇게 되면 이거 비호감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은퇴를 한 지 한 5개월, 한 6개월 정도 되거든요. 6개월 이렇게 손 놓고 있었을 때는 다 지금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아, 그렇죠. 그렇죠. 에이, 평생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우리는 그때 마라톤 뛸 때 평생을 손 놓고 있다가 빨리 나왔겠어. 그러니까 너는 진짜 안 뛰면 양신이야, 이거. 양신이야, 이거. 아니면 잡신으로 가는 거야. 양씨 되는 거지, 양씨. 양신이 아니야, 양씨야, 그냥. 야, 우리나라 야구의 신인데 최소 2시간 안 뛰고 들어와줘야지. 양준혁 씨 1년에 도루 몇 개 된다고 도루요? 도루 1년에 한 20개씩 하긴 합니다. 아, 너 도루 하긴 했어? 근데 이게 저 20, 24번 했습니다. 아, 그래? 그럼 빠르네. 근데요, 이게 빠른 거랑 전혀 상관없이 저희가 사실 키우니까. 체격이 큰 사람들이 결국에 몸무게가 자기 다리 하중에 무게가 데미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때 네. 1등이 네. 형빈이가 했죠. 원래 근데 국지 네. 형님이 사실 그때 1등이에요. 1등, 네. 2등, 제가 3등 했죠. 3등, 4등, 5등. 네. 여기 포기. 네. 오늘 진짜? 아, 그때 그 아, 오늘 하지 마. 마지막 장면에서 그 다 메달을 받는데 내가 혼자 못 받았던 소외당함을 내가 에이. 기억을 하니까 오늘도 그냥 오늘도 그냥 안 뛰려고. 아니 난 오늘 한 5km만 천천히. 아, 자, 그리고 전번에도 그랬는데 그 저희가 중계해 주실 분이 그 요즘 대세죠. 아. 전재사쿠스. 전재사쿠스. 아! 반갑습니다. 팬이었습니다. 예. 오늘 사실 그 양준혁 씨에게도 도전이기도 하지만 저한테도 도전이거든요. 그렇지. 아, 과연 전현무가 스포츠 중계 가능할 것인가. 아, 가능할 것인가. 오늘 정말 국제 마라톤 대회를 맞아서 정말 제대로 중계를 또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그래요. 야. 예. 아, 처음으로 그 아나운서라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야? 제가 저 뉴스보다 안 했던 게 스포츠 중계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 오늘 좀 제대로 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예. 중계방송, 마라톤 중계방송 해본 적은 있어요? 단 한 번도 없고요. 아, 예. 근데 이제 그 스포츠 중계 그 교육은 받기 때문에 예. 또 요즘에 자, 또 이제 뭐 전현무 아나운서 일요일 저녁 버라이티 첫 데뷔하셨는데 인사들 개인적으로 하시고요. 안 되겠다, 행사 때문에. 인사들 개인적으로 하시고요. 인정이 늘리래. Thank you.